그래서 벌써 미국에도 서부에서 로얄 마스터가 나왔고 동부에서 이번에 로얄 마스터가 새로 또 나왔어요. 그 미국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로얄 마스터가 나오니까 아 미국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갑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오픈이 되니까 어디서 들썩거리냐면 미국에서 들썩거리는 거예요. 멕시코가 오픈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오픈되면은 우리는 끝난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리고 인도 오픈되면은 미국은 뭐 무조건 우리 다 로얄 가고 임페리얼 간다고 지금 아주 이렇게 지금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정말 정렬의 나라답게 벌써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도 굉장히 부자예요. 다이아몬드 하신 분은 그 멕시코에서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정말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이게 빅 비즈니스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자생적인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중국 지금 제가 12월 달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억 위엔이니까 한 18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도 짓고 있고 사무실 준비하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 러시아 이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빠른 시간 안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 호주에서 이제 샤론 로즈가 나왔어요. 오픈도 안 했는데 그냥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이런 리더도 계신다는 거 오픈해 주지도 않은 나라에서도 샤론 딱 일어나 보세요 한번. 예. 거기는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도 없어요. 원데이 세미나도 없어요. 회장이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택배도 안 해줘요. 본인이 한국에서 다 사다가 또 거기서 다 나눠줘. 전산 입력이 한참 동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다 그 회원들 몇백 명, 몇천 명을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입력되지요. 다 주문하면 척척척 배송되지요. 세미나 열어주지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호주에서도 샤론 로즈를 가는데 여건 따지지 마세요. 일 못하는 사람들 꼭 보면은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꼭 핑계대고 있고 해놓은 것은 이만큼 많은데 해주는 건 이만큼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해주는 거 요거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래서 꼭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꼭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해준 게 없잖아요. 90%, 99%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는 이유 1%, 2%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이 성공자인 거예요.